돈 낸 거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음식들의 중간값을 알려주는 남자 중간남입니다. 지금까지 명랑핫도그, 교촌치킨, 엽기떡볶이의 중간값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실제로 음식의 양이 많아졌다는 제보들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네요. 모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의견도 댓글로 많이 전달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프랜차이즈의 음식은 바로 BHC의 뿌링클입니다. 뿌링클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가루가 너무 적다는 분들도 계셨고 닭이 먹을 때마다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제보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확인하러 가시죠! 뿌링클 한 마리 포장해. 오늘은 뿌링클 한 마리를 총 5개의 지점에서 구매하여 평균 중량과 조각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왜 지점마다 콜라의 크기가 다른지 또 뿌링클 가루의 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 조리 직후 박스채로 잰 중량이 993. 많은데요. 두 번째 지점은 915g. 첫 번째 지점과 78g이나 차이가 나네요. 세 번째 지점은 902g. 뭐지? 왜 점점 줄어들죠? 네 번째 지점은 966g. 아, 여기도 꽤 많은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점 858g. 그래서 중량이 가장 많이 나갔던 첫 번째 지점과 중량이 가장 적었던 다섯 번째 지점에서 한 번 더 사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지점은 1002g. 여기는 뭔데 이렇게 중량이 계속 많죠?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요. 다섯 번째 지점은 921g. 이 정도면 적정 범위 내로 들어왔네요. 그럼 조각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지점 16조각, 두 번째 지점 16조각. 역시 한 마리라 그런지 조각수는 일정한 것 같네요. 세 번째 지점 14조각, 네 번째 지점 17조각? 뭐죠 이건? 다섯 번째 지점 14조각. 똑같이 한 마리를 시켰는데 조각수가 다릅니다.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지난번 교촌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조각을 내서 한 마리 치킨은 조각수가 모두 동일한 21조각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BHC는 왜 조각수가 다를까요? 그리고 조각을 배열하면서 느낀 건데 조각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쭉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는 지점도 있고 아예 다른 지점에서는 볼 수 없는 길쭉길쭉한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분하기 쉬운 다리 모양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1호점이 유난히 닭다리가 길어 보였고 또 다른 지점들은 닭다리 살을 이렇게 옆으로 펼쳤는데 1호점만 유난히 좀 덜해 보이네요. 그래서 혹시 1호점이 더 큰 닭을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리만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요. 1호점 다리의 무게는 116g, 2호점도 116g, 3호점 123g, 4호점 110g, 5호점 106g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닭은 어차피 무게로만 구분을 하니까 1호점은 골격은 좀 큰데 좀 마른 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혹시 맛의 차이는 없는지 다리들을 한번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쭉 먹어봤는데요. 맛이 다른데? 맛이 달랐습니다. 그냥 먹을 땐 몰랐는데 다른 지점들을 다 먹고 1호점을 다시 먹어보니 좀 밍밍한 그런 맛이었어요. 처음 먹을 때에는 그 뿌링클 시즈닝 때문에 맛이 똑같다고 느껴지는데 한 두세 번 씹으면 다른 지점들은 감칠맛이 끝까지 쭉 느껴지는데 1호점은 감칠맛이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아내에게 비교를 부탁해봤습니다. 감칠맛이 이게 안 난다. 껍데기 빼고 살 먹으니까 이게 엄청 그냥 닭백숙 같은 느낌이 난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본사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BHC 뿌링클의 적정 중량 범위가 궁금합니다. 전 가맹점 10호닭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리 전 중량 950g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리 후에는 수분 증발 등으로 인하여 중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온도 시간에 따라 조리 후 중량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 지점의 조리 후 중량은 박스 포함 858에서 1002g이었고 평균값은 927g이었습니다. 치킨이 담겨있던 박스까지 포함하면 약 80g 정도였습니다. 조리 후 중량이 약 100에서 200g 정도까지 감소하는 걸 감안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한 마리인데 지점별로 조각수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두 똑같이 뿌링클 한 마리를 시켰는데 조각수는 14조각에서 17조각으로 달랐습니다. 같은 한 마리인데 조각수가 다른 이유와 적정 조각수가 궁금합니다. 조각의 경우 14조각으로 가맹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기존 매뉴얼도 14조각으로 조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에선 닭 손질 작업 중 중량이 많이 나가는 부위가 발생할 경우 절각하여 판매를 하는 곳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사 기준 14조각이나 판매되는 메뉴별 조각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오점 같은 경우는 조각수가 17조각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짜잘짜잘한 조각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덩어리로 있는 어떤 부위를 조각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5호점의 경우는 크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일정합니다. 그리고 14조각이었습니다. 5호점에서 두 번째로 사온 뿌링클도 크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조각이네요. 다섯 개 지점에 일곱 마리를 모두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 1호점은 닭다리의 모양도 완전 다르고 조각 모양도 유난히 다릅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닭의 맛도 다릅니다. 2, 3, 4, 5호점에 비해 간이 약하고 씹을 때 느껴지는 감칠맛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염지가 완전 다르게 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원래 지점별로 닭의 맛도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염지의 경우 본사에서 지정된 레시피로 업체에 입고되고 있어 동일하나 뿌링클 제품의 특성상 시즈닝의 차이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사는 원단위 분석이라는 사이빵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절대 외부의 닭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없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각 모양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본사에서는 저와 아내가 느꼈던 맛의 차이를 시즈닝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원단위 분석 사입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의 닭을 절대로 판매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공급된 본사의 닭이 맞다. 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원단위 분석 사입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각 모양이 지점에 따라 상이하게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닭다리의 크기는 형상이 다른 신선육을 자동 커터날에 작업할 경우 커팅 작업이 되는 칼날의 방향과 원육의 모양 차이로 크기 차이가 있고 1호점은 간혹 발생하는 핑킹 현상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닭다리 부위를 벌려 판매가 된 것입니다. 일단 답변을 보면 BHC는 기계가 자동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네요. 핑킹 현상 방지를 위해 닭다리 부위를 벌려서 판매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 1호점은 다른 지점과 다르게 닭다리가 안 벌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 답변은 잘못 답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뿌링클 치킨의 뿌리는 가루의 양이 정해져 있나요?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자신의 집 근처 지점에서는 가루가 보일 듯 말 듯 너무 적게 뿌려준다는 의견을 주셨어서요. 뿌링클 한 마리 시즈닝의 양은 땡땡그램으로 정해져 있어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으나 뿌링클을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시즈닝을 최대한 많이 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기준 매뉴얼보다 초과하여 도포하는 매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즈닝의 양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으셨는데 정량이 있으나 정량보다 많이 뿌려주는 곳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이 말은 적게 주는 곳은 없는데 다른 곳이 많이 줘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구매한 다섯 개의 지점의 뿌링클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질문. 이번에 조사하면서 뿌링클을 포장했는데 17,000원에서 1,000원을 할인해 주어 16,000원을 받는 지점도 있었고 17,000원을 받고 1.25L 또는 355ml 캔 또는 245ml 캔을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가격 할인은 대부분 본사에서 실시하는 프로모션일 경우 할인이 되고 일부 신규 가맹점 등은 자체 프로모션을 실시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본사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고 있으며 콜라는 기본 품목엔 없고 가맹점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별 사이즈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뿌링클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17,000원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면 17,000원이고 배달을 하면 여기에 2,000원이 추가되어 19,000원입니다. 콜라의 경우는 당연히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기본 품목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의 캔을 주든 주면 고마운 겁니다. 서비스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HC 뿌링클 한 마리의 평균 중량은 박스 포함 927g이었다. 조각수는 평균 15조각이었는데 본사에서 주는 정량은 14조각이고 조각 모양도 항상 다를 수 있다고 한다. 가루는 이 정도의 양이 일반적으로 뿌려주는 양이고 본사에서 따로 정량을 알려주진 않았다. 콜라는 기본 품목에는 없는 서비스다. 어떤 크기든 주면 고마운 거다. 아 참, 뿌링클 순살의 정량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뿌링클 순살의 정량도 조만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맘스터치의 싸이버거입니다. 패티의 크기가 너무 다르다는 제보들이 많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돈 낸 것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립니다.